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데몬스트레이터 최성호입니다. 이번에는 턴 전반에 스키가 아래로 잘 떨어질 수 있도록 탑을 사용하는 움직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프로그 스탠스로 이동을 하면서 나의 중심이 계곡 쪽 방향으로 넘어가되 이때 바깥쪽 스키의 탑을 의식을 하면서 턴을 시도하는 겁니다. 다음 턴에서도 마찬가지 중심의 이동을 계곡 쪽에 두고 탑의 하중을 정확히 잘 주면서 턴을 하는 방법입니다. 탑을 세팅하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. 저희가 턴을 마무리하고 중심의 이동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점점점 넘어가되 이때 어깨선이 잘 유지 상태로 넘어간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스탠스로 에지 세팅과 그리고 중심 이동을 배워보았습니다. 지금은 패러럴 스탠스로 그 모습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